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상큼 발랄하게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가수 김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1회죠. 천하일품 김해 한우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이 한우축제를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 손태영 조합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조합장님 여기 손을 들고 계시는데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객분들 한 번만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김해 한우 축제의 이 분위기가요. 정말 어디 축제보다도 무엇보다도 따뜻하네요. 여러분들 뭐 한우 많이 드셨어요?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 축제 기간 내내 한우가 엄청 많이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맛이 정말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게 가면 조기 품절된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셔서 많이 많이 사재기 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유선이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나누시라고 오라버니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들려드릴게요. 날 사랑하신다.
좋겠는데 이렇게 앵콜이 나온 축제는 한우 축제 뿐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물 한 번만 먹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봤어요? 보고 웃었어요? 아유, 참. 아,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제가 사실 가수지만 리포터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포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세상에 김해 한우 축제를 제가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직접 제가 리포터를 하면서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육즙이 팍 터지면서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냥 두말 필요 없이 제가 그때 두 박스를 사갔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초대 가수로 여기로 와가지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늦을까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기 품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매니저한테 두 박스 또 시켜놨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기 한우 축제 한우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은 유선이가 여러분들의 앵콜에 힘입어서 메들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른손 주먹. 어머,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지? 자, 오른손 주먹 잘 들으셔야 돼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하면 여러분들이 한우의 길을 힘껏 받아서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김해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 잘생긴 우리 조합장님 한 번만 더 주먹. 그렇죠. 자, 우리 조합장님이 얼마나 큰 소리를 하시는지 한번 먼저 보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태용 조합장님 한 번만 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주먹! 우리 조합장님 먼저 으쌰라 으쌰. 원, 투, 쓰리, 포! 으쌰, 으쌰, 으쌰! 박자는 안 맞았지만 이 정도면 최고입니다. 한 분이서 한 세 분 목소리를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방금 조합장님이 이렇게 기를 받아서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앞으로 이 축제가 더 대박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김해 한우 축제의 대박을 위해서 주먹! 그렇죠. 자, 준비하시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쌰 으쌰라쌰. 그렇죠, 그렇죠.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합장님 덕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진짜 더 크게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메들리 들려드리고 유선이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가수가 객석에서 끝낸 것도 처음 보네. 보통 무대에서 끝내는데 아래에서 내려가서 퇴장할 때가 있는데, 아유 고생했어요. 남자들만 골라서 춤을 추대. 네. 여자들은 춤 안 추고. 저기 남자들 춤췄던 분들 TV 나가게끔 해주세요. 네. 사모님 보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유, 명단 두 분. 아유, 고생했어요. 네. 김선 씨. 예. 가수분들 저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은 행사를 분위기를 열심히 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신 김선 양,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